어제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혁신안은 의료 인력 확충은 물론 국립대 병원 등 거점 기관을 필수 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병의원과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한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여 보건의료정책과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전국 각지에 설립된 국립대에 초점을 맞춘 의료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라는 문제를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고런 수준의 필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의미도 지닙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 당은 지역 필수 의료 체계 혁신을 핵심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역 의료 다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필수 의료 혁신 TF를 발족하려 합니다. 정책위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TF에는 보건복지위 간사, 교육위 간사,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참여토록 해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 정책에 시너지를 낼수 있는 추가 과제도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 런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며 우리 의료 산업의 미래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의료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야당에서도 지역 필수 의료 혁신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야당에서도 지역 필수 의료 혁신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TF를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료계만이 아니라 야당 또한 혁신에 동참해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기재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튼튼했던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안돼 총체적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정부 정책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국감장에서 가짜 위기설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1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하반기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건전재정 의지가 확인되었고, 대외 건전성과 거시경제 성과가 견고하다며 호평했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IMF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장은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며 재정 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현재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 민생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정부의 재정정책과 거시경제 운영만큼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객관적 평가입니다. 민주당이 근거 없는 국가부도 위기 주장을 꺼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의 실패의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경제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이 더욱 속도를 낼수 있도록 입법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선 민주당은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 증가를 우려하면서 추경을 주장하는 노선에서 벗어나 재정 준칙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6단체가 입법 중단을 촉구한 노란봉투법 대신에 일모를 맞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에 속력을 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당은 정부 예산 중 소상공인, 취약계층, 청년층 관련 예산을
정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민주당도 무리한 총지출 증가를 주장하는 대신에 건전재정 범위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고통 앞에 변명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민생을 위한 정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어 국민들께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다시 성장의 길로 이끌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제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큰 그림을 내놓았습니다. 지방 국립대병원 역량을 서울의 주요 상급 종합병원인 빅5 수준으로 높여 지역에서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간 강경투쟁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무적이다 라며 협력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장 의료인들과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그 규모를 정하겠다 하셨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방 국립대 병원장들은 국정감사에서 지금 증원해도 늦다고 한 목소리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협력의 뜻을 피력한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정원 확대의 목적은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 안 가면 병을 못 고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해 칼로 무자르듯 지원 규모를 정하는 획일적 방식도 탈피해야 합니다. 지방의대의 경우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를 늘리고 싶어도 정작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외상 환자들이 몰리는 수원 아주대병원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대가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재 병원이라도 필수 의료 분야 역할이라면 전공의 정원을 늘려주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당정협의, 여야정협의 등 다각적인 의견 조율에 나서겠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MG노조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거대 두 노조에서만 추천하던 근로자위원을 다른 노조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고용부 장관이 누차 지적해왔듯이 많은 정부위원회에 노사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거대 노조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면서 수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해 왔습니다. 특히 양 노총의 조직률이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머지 86%의 청년, 여성,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입니다. 거대 노조가 과다대표되고 독식하는 구조는 이제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급격히 바뀌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각종 정부위원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민생을 위한 길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18일 경찰이 발표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조사 결과 학원이나 강사들에게 문제를 판매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교사가 무려 7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교사는 현직에 있으면서 학원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을 숨긴 채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고 대형 학원 강사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의 금액을 수수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교육 종사자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검은 뒷거래를 한 것입니다. 파렴치한 부조리이자 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국내 사교육비 규모는 26조 원으로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교육업체 간 문제 거래는 민간 영리 활동이라는 명분에 숨어 방치되어 왔고 이것이 줄 세우기 입시 과열 교육 문화를 양산했습니다. 돈만 주면 수능과 유사한 킬러 문항을 사들여서 좋은 대학을 보내주겠다고 학생 학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 삐뚤어진 관행과 부조리 아래 사교육 암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왔습니다. 이처럼 불법, 편법, 황금 만능주의에 찌든 교육 현장에서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교권 추락,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직 사회에 만연한 무기력과 회의감 역시 공교육의 불법과 편법이 파고들게 된 원인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가 국가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첫 단추입니다. 사교육 현장에 잠식된 이권 카르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적성이 아닌 점수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기존 대입 제도는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교육 제도의 생명인 공공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특권층, 고소득층에만 유리하도록 설계된 교육시장을 전면 개편하고 사교육 시장의 불법, 편법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정상화에는 정치도, 여야도, 정쟁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시장 공공성 강화에 함께 나서겠습니다. 민주당도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지난 9월 15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5년간 최소 94차례 이상 조작 외압을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이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이 국기 문란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이 없었는데 감사원이 표적 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정황을 담은 통계청 직원의 업무 일지 내용을 보면 민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일지에는 지난 2018년 5월 통계청이 소득 하위 20% 가계소득이 역대 최대로 줄었다는 통계 수치를 발표하자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통계 작성 통계청 직원 2명을 청와대로 호출해 밤샘 회의를 열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통계청 직원이 자리에 앉자마자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계조사를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며 질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했던 당시 청와대로서는 2018년 최저임금이 16.7% 올랐음에도 하위 20%의 소득이 오히려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는 통계청 발표로 인해서 불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점검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업무 세칙까지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통계 조작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증거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민주당은 거짓 정보로 국민들을 속인 것에 대해 석고 대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발언하실 또 기재희 간사님 맞습니까? 네, 기재희 간사, 예결위 간사님 하십시오. 기재희는 간사님 오늘 없습니다. 예, 예결위 간사님 하십시오. 예. 예,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100건이 넘으면서 이에 대한 경찰 수사에 의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김혜경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최초로 폭로했던 조명현 씨는 국정감사 참여가 불가능해지자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국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렸다고 폭로했습니다. 매주 두 번씩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배우자까지 포함이 되면서 훨씬 커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느닷없이 당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해외 순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인스타그램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마치 여행객처럼 묘사하면서 국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해외 순방과 윤석열 정부의 빛나는 외교 성과를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인스타그램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없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나홀로 인도 순방을 가면서 국민 혈세를 4억이나 낭비했던 것은 이제 민주당의 기억에서는 모두 지워졌는지 또다시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의미도 없고 성과도 없었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에 대해서 당시 국민들이 김정숙 버킷리스트 줍줍 순방이라고 비난했던 사항이 떠오릅니다. 이를 외면하고 대통령 험집 4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것은 내로남불식 비판이 아니라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사과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혈세 인도 관광에 대한 처절한 반성일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권과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많은 전쟁이 지금 나고 있는데요. 대외적 리스크가 커지는 지금 제발 정쟁 유발 그만하고 이제 민생과 협치에 되돌아와 주실 것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일찍 끝났네요. 지금 새로 정책위원장님 또 사무총장님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우리가 전환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 국민들이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상임위 간사님들이 민주당이라는 상대를 보기보다는 국민을 목표로 해서 국민이 보고 있다는 관점에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상임위 간사님들이 중심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원내대책회의 메시지도 앞으로 민생 위주로 가급적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도 간략하게 정리를 잘해서 시간이 30분 이내에 메시지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그 현안을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내대책회의도 좀 운영 방식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